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값 택배를 시행합니다. 지하철역에 집파장을 만들어 물류 비용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신포국제시장. 인천의 명동으로 불리며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인 150여 개의 상점만 남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 점포들은 현장 판매에서 부족한 부분을 택배를 통해 메우고 있지만 당일 배송이 어려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택배 주문은 들어오는데 이런 이제 기사분들하고 연결이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가격이 저희가 이제 도에게 이런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좀 컸었거든요.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값 택배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산재된 소량의 택배를 모아 기존 택배사와 일괄로 계약해 택배 단가를 낮추고 단 한 개 물량에 대해서도 픽업과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 물류비 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택배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고 또 당연히 배송 속도도 빠르게 되고 한편으로는 물류 체계를 개편을 해서 바로 친환경적인 배송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이런 일석삼조의 정책이 바로 반값 택배 지원 사업입니다. 반값 택배는 소상공인이 택배를 직접 인천 지하철 1, 2호선 역사 내에 설치된 지파센터에 입고하면 배송해주는 물류 시스템입니다. 시는 인천 지하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에 지파센터를, 일부 역사에는 서브 지파센터, 부평 테크노밸리에 거점 지파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는 모든 역사에 지파센터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택배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5kg 100cm 이하 일반 배송 기준 평균 택배 비용은 3,500원. 인천시의 반값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격은 1,500원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1,000원만 추가하면 직접 업체에 방문해 픽업까지 가능합니다. 당일 배송 역시 일반 배송 대비 1,000원만 추가하면 모두 가능합니다. 일단은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절감을 이 되고요. 소상공인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온전히 이제 온라인 마케팅 뭐 그리고 개발 뭐 이런 거에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반값 택배 서비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키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유창입니다.